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3포인트가 오르면서 1135.20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 6%대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산된 가운데 개인들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오늘 저가 매수에 나선 그 매수세가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하는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자,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사장단 인사로 대대적인 물갈이를 한 삼성그룹 소식과 함께 건설 조선사 퇴출 업체의 결과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그룹이 오늘 대폭적인 세대교체를 통한 경영진 쇄신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삼성특검 이후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 젊고 참신한 인사를 대거 발탁했다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의 홍재원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을 전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 사장단 인사가 오늘 발표됐다고 하는데 그 규모가 상당히 컸다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그룹은 오늘 부회장 승진 2명, 사장 승진 12명, 사장급 보직 이동 11명 등 총 25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보통 서너 명 많아봐야 7명 수준이었는데요. 아무튼 규모 면에서는 역대 최고입니다. 이게 지난해 삼성 특검 때문에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요. 적체가 심해져서 주로 나이를 기준으로 대대적인 물갈이를 했다는 게 삼성 측 설명입니다. 네, 나이를 기준으로 대대적인 물갈이를 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선 그룹 차원에서 보면은 이 부회장으로 승진한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의 김진환 사장과 삼성물산 이상대 사장입니다. 아, 기존에 그 삼성생명 쪽에 이수빈 회장이 있고요. 삼성전자에 또 이윤우 부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인사를 합쳐서 보면은 금융, 전자, 중화학, 물산 이렇게 네 군데의 회장단이 각각 한 명씩 포진하게 됩니다. 즉 이건희 회장 퇴진 후에 삼성그룹의 의사결정 구조가 취약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이번 인사 후에는 회장단 회의를 통해서 뭐 각 계열 사업별로 의사 조율이 좀 더 용이해질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아, 또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가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 중인데요. 이번 인사를 보면은 기존에 반도체, 뭐 LCD, 휴대폰, TV, 가전 이런 4개 분야 사업을 부품 쪽과 완제품 이렇게 두 개로 묶는 조직 개편을 전제로 이윤우 부회장과 최지성 사장에게 맡기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게 이른바 이제 삼성전자의 투톱 체제인데요. 이번 조직 개편은 특히 반도체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좀 돌파구를 찾고 또 이제 휴대폰 분야에서 세계 1위에 올라서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다양한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인사 쇄신으로 삼성은 상당히 큰 변화를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포스트 이건희 체제를 구축을 해서 새 출발을 하겠다 하는 거고요. 네. 또 이제 글로벌 불황을 돌파를 하겠다는 겁니다. 뭐 이건희 회장이 물러난 뒤에 삼성이 조금 우왕좌왕하기도 했고 또 위축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 대규모 인사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 그룹의 분위기를 쇄신해서 뭐 앞으로 이건희 회장 재판 마무리와 함께 새로운 삼성, 즉 뉴 삼성의 출발로 삼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뭐 심지어 애니콜 신화를 쓴 이기태 부회장하고 삼성 반도체 상징이었던 황창규 사장까지 퇴임을 했을 정도니까요. 네. 또 불황이 심해지면서 경영 시스템과 조직을 정비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이런 절박감도 묻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재계에서는 아무래도 이재용 전무 체제를 준비하는 그런 인사 아니냐 그런 평가도 있는 게 사실이죠. 네, 그런 해석이 좀 나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투톱 중에 한 사람이 되면서 인사의 핵심으로 꼽히는 최지성 사장이 이재용 전무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 최지성 사장이 국내 사업을 주도하고 이재용 전무가 해외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면서 뭐 이런 역할을 좀 만들어가지 않겠느냐 뭐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물론 삼성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서울경제신문 홍재원 기자와 함께 삼성그룹 사장단 인사에 관련된 소식을 정리해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채권단이 주도하고 있는 건설조선업의 구조조정폭이 무척이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채권단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수를 늘리라고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 내용을 서울경제신문 이병관 기자로부터 전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까지 주채권은행이 건설조선업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키로 했는데 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는데요. 별로 그 건설 구조조정 폭이 미미했습니다. 네. 아직 확인된 소식은 아니지만, 퇴출은 하나도 없고, 워크아웃 기업만 한 15개 정도를 당국에 구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지난해 올 초부터 구조조정이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이 미진하자 당국이 주도적으로 나서 신용 위험 평가 TF를 구성한 다음에 그 TF
재무 항목이나 비재무 항목 평가 기준에 맞춰서 주채권은행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건설사와 조선업체 중에 부실한 데를 골라내라고 했는데요. 결국 퇴출 업체는 없고 워크아웃만 15개를 선정하자 당국이 이 정도로는 자금시장의 어떤 구조적 리스크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다시 한번 재평가 작업에 돌입하라고 주문한 상태입니다. 네. 자,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 폭이 좀 작았는데요. 왜 이렇게 구조조정 폭이 미미한 것이었을까요? 채권단, 한마디로 채권단 자율구조조정에 좀 한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가 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고양이에게 어떤 생선 맡긴 꼴이다 뭐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퇴출 기업을 잘라낸다는 것은 자기가 그대로 손실을 떠안고 결국 은행 부실로 바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그것이 그 핵심 건전성 잣대가 되는 은행 자체의 구조조정 대상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BIS 비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되고 일례로 워크아웃 기업은 이후로 확정이 될 경우에 담보 있는 대출 경우는 20%를 손실로 대손 충당금으로 써야 되고요. 무담보 대출은 50%. 만약에 퇴출 기업으로 할 경우에는 100%까지도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은행권 입장에서는 여간에서는 주채권은행 입장에서는 여간에서는 C와 D 기업을 주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구조조정 폭이 미진하자 당국에서는 다시 평가해서 그 기업 수를 늘리라는 주문을 했다죠. 네, 당국은 생각보다 이 구조조정 폭이 매우 미진하니까 비재무 항목, 재무 항목에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나 어떤 순익 이런 것들은 어떤 수치가 정확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재평가 작업을 내릴 어떤 계지가 없고요. 단지 그 비재무 항목, 사업 구조라든지 경영진의 평판이라든지 자금 상황의 급격한 변동이라든지 저가 수주 여부 이런 거는 어떤 비계량적 요소로서 주채권은행 어떤 재량적 요소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다 좀 엄격히 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구조조정 기업을 좀 더 늘리라는 주문으로 사실상 해석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 기타 항목 5점이라는 거 있는데요. 이 5점은 사업 구조라든지 자금 상황의 급격한 변동이라든지 조선업체 경우는 저가 수주 여부 판단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재량적 요소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엄격히 해라 해서 C와 D 등급을 좀 더 만들라. 지금 채권은행들이 이 C등급, 건설업의 경우 60점 이상이면 C등급에 해당되는데요. 이 C등급의 경우라도 61점, 62점, 이 경계선 언저리에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비재무 항목, 즉 기타 항목 5점을 갖다가 좀 엄격히 평가할 경우 1, 2점이 낮아질 경우 C등급이나 D등급으로, 퇴출 D등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당국이 채권단에 강력히 재조정을, 재평가를 주문을 했다는데 이것이 구조조정 확대 효과를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게 불투명합니다. IMF 당시와 달리 부도 기업과 죽은 기업과 아주 회생 가는 기업과 회생하지 못할 기업이 딱히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자금 상황이 어렵고 그러면서 어떤 그 부실과 퇴출 기업과 퇴출하지 말할 기업이 정확히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당국도 퇴출 기업을 딱딱 꼭꼭 찍어서 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랬다가 법정 관리나 향후에 회생이 됐을 경우 그 책임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국도 특정 기업을 지칭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많고요. 그래서 엄격한 비재무 항목에 대한 엄격한 기준 잣대를 정해서 퇴출 기업을 좀 더 늘리라는 어떤 가이드라인만 제시했지 정확한 어떤 기업을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채권은행 입장에서도 역시 자기사를 드러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가 압박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다시 한번 평가 작업에 돌입하겠지만 다시 한번 평가 작업에 돌입하더라도 퇴출 기업 수가 뭐 한두 개 생길까 아니면 워크아웃 기업 수가 한 두세 개 정도 늘어날 정도 순에서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또 의미 있는 그런 구조조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병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설이 약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평소 잘 못 챙겨드린 그 지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가족 친지들에게 이제 또 설 선물을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는데요. 자, 이번 설 연휴는 아무래도 경기도 좋지 않고 그 기간도 짧기 때문에 고향을 방문하는 대신에 선물로 대신하겠다는 분들도 꽤나 많아서 더군다나 이제 설 선물을 고르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런 설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좀 얇아진 주머니 사정에 보다 효율적인 그런 선물을 고르려면은 아주 그냥 알뜰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올해 설 선물의 트렌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지영 기자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설 선물을 고르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잘못 골라놓고 허술해가지고 하고 나서도 좀 찜찜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인기를 끄는 선물이 좀 좋은 선물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떤 선물이 인기를 끌고 있던가요? 네,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들이 내놓은 올 선물을 보면 매우 비싸거나 매우 싸거나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1만 원 미만 최저가 상품들이 쏟아지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3천만 원을 호가하는 위스키 선물 세트도 내놨습니다. 네, 1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차이가 조금 많이 나네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럼 설 선물도 이제 양극화 시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그럼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초저가 상품부터 소개해 주십시오. 네, 당장 천 원이라도 아쉽다면 대형 할인점을 이용하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는 올 설 얇아진 서민들의 주머니에 맞춘 저가형 상품들을 대거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1만 원 미만의 청과 세트와 가공용품, 생활용품 세트 등은 물론 설 선물로 가장 인기가 좋은 굴비를 3, 4만 원대로 가격을 낮추는 등 값싼 신선식품을 준비해 소비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업계에서도 실속형 선물 세트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CJ제일제당의 1, 2만 원대의 건강료 세트를, 웅진식품의 1만 1,800원대로 음료 정화 세트를 내놓았습니다. 고가 선물 세트인 건강식품도 2만 원부터 최고 45만 원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뭐 사고 싶었으나 높은 가격으로 부담스러웠던 홍삼도 올해에는 최저 1만 원대로 나와 있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중앙회는 100% 국내산 홍삼을 엄선해 만든 1만 원대의 초저가 한삼인 선물 세트를 내놨고,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도 올해는 최저 2만 원부터 최고 45만 원대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선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쭉 열거해 주신 그 상품들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건강 챙길 수 있는 홍삼, 네. 아, 굉장히 땡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자, 그렇다면 아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천만 원대 상품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대체 뭡니까? 네, 백화점에서는 상위 1%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고품격 선물 세트를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선물 세트 중 가장 비싼 것은 롯데백화점이 선보인 조니워커 1805로 가격이 무려 3천만 원입니다. 이 제품은 45년 이상 숙성된 위스키 원액을 사용한 것이 특징인데요. 지난 2005년도에 200병만 한정 판매됐을 정도로 고품격 프리미엄 상품입니다.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아시죠? 이 제품은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자선단체에 기부하기 위해 경매에 내놓아 더욱 유명해진 바로 그 제품입니다. 뭐 작년 설 때 가장 비싼 선물 세트가 롯데백화점이 내놓은 2천만 원짜리 와인 샤토무통 로체드 2000이었는데 올 설에는 그것보다 한층 더 비싸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롯데백화점은 나전 책의 명장 김규잔 선생의 작품에 한과명이 박순애 선생이 빚은 한과를 담은 담양 한과 예인의 400만 원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국내에 단 두 병만 수입된 샴페인의 귀족 돈 페리뇽 메추살렘을 720만 원에 판매합니다. 프리미엄급 식품론도 초고가 상품 대열에 올랐는데요. 현대백화점은 프리미엄 굴비 세트를 200만 원에 판매하고, 신세계 백화점은 자연사 특대 전복을 80만 원, 명품 은빛 멸치를 4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야, 엄청나다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불황의 골이 워낙 깊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경기 상황에서도 이런 초고가 상품들이 제대로 팔려 나갈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들 초고가 선물들이 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가 의문스러운데요. 명품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까지 30%가 넘는 고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이 같은 불황에도 백화점의 효자노릇 톡톡히 했는데, 작년 11월에는 한 달 만에 18%로 거의 그 매출 성장속이 크게 꺾였거든요. 네. 지난 설 때 롯데백화점의 경우 2005년 이후 설과 추석 명절 때 내놓은 초고가 선물 중에 위스키 1,300만 원짜리 레켈라 라리크를 제외하고는 초고가 상품 한 점도 팔리지 않아서 네. 단지 그런 전시용 상품에 그쳤거든요. 하지만 뭐 잘 팔릴지 안 팔릴지는 아마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뭐 수리라든가 다른 것들이 이제 안 팔린 채 있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 그 보니까 자연상 특대 전복이라든가 한과 그렇죠. 제때 먹어줘야 될 텐데 이거 안 팔리면 어떡하죠? 네, 한번 아나운서님이요. 끌립니다. 예. 네. 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선물 고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어떤 선물을 좋아하실까 고민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가장 손쉽게 찾게 되는 것이 현금과 같이 쓸 수 있는 상품권, 또 현금 대긴 또 뭐하고 그래서 상품권이 좀 아주 편한데요.
그렇죠. 뭐 상품권은 선물을 고르는 이에게 선물 고르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고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쇼핑은 물론 외식, 레저 등 쓰임새가 다양해 명절 선물로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올 설을 겨냥해 3천만 원짜리 상품권 패키지인 비즈 에디션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3천만 원짜리 상품권을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80만 원부터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사은품으로 증정할 정도입니다. 예. 현대백화점은 1천만 원짜리 상품권 패키지 H 노빌리티를 판매하고요. 오는 25일까지 각 점포별로 상품권 특별 판매 데스크를 설치해 고객 편의까지 도모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도 3천만 원 상품권 패키지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3부 넷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 원대의 저렴한 상품권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롯데백화점은 세뱃돈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뭐 세뱃 봉투 속에 만 원짜리 롯데 상품권과 뭐 크리스피 크림 도넛 음료권을 동봉해서 세뱃돈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는 상품권보다는 아무래도 현금이 더 나을 네. 것 같은데요. 그건 뭐 그 동서 고금불변의 진리라고는 할 수 있죠. 예. 현금만한 성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네, 저도 딱 그렇습니다. 예. 아 근데 이제 설 선물도 선물이지만 이제 아무래도 주부님들께서는 이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설 차례상 보도 봐야죠. 이제 뭐 손님도 치러야죠. 하다 보면 시장에서 장을 봐야 되는데 요즘 물가가 또 이렇게 굉장히 만만치 않게 올라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이 설을 앞두고 가파른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이 서민들의 주름살을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달걀의 경우 서울의 기준으로 특란이 한 개당 159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57.9%나 올랐습니다. 아이고. 예. 뭐 달걀 같은 경우는 지난해 3월 이명박 대통령이 지정한 MB 생필품 중에 하나인데요. 뭐 특란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네. 유기농 재료종 달걀의 경우 이보다 두 배 정도나 더 비쌉니다. 이같이 달걀이 급등한 데에는 작년 4월에 발생한 조류독감의 영향으로 알을 낳는 닭이 대부분 살처분되고 특히 하반기 한율이 급등하면서 사료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뭐 달걀 이외에도 양파, 감자 등 채소류와 사과, 배, 과일도 최고 15%까지 상승했습니다. 뭐 이에 따라 설 차례상을 준비하는 주부들의 어깨가 한층 더 무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따르면 설 차례상 재료 구입 비용은 평균 22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좀 더 싸게 장을 보고 싶다면 저 같은 경우 대형마트보다는 집 근처 재래시장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국 주부교실 중앙에 따르면 재래시장을 이용하면 대형마트보다 무려 28% 이상 저렴한 13만 원대로 장을 볼 수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네, 저도 평소에 장을 보러 가면 아무래도 대형마트 많이 찾게 되는데 청과류 같은 경우는 역시 그래도 재래시장을 따라하기 힘들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민족의 대명절이라고 하는 설인데 요즘 들어서 이제 경기 침체다 뭐 이래저래 각가지 안 좋은 소식들로 상당히 힘든 시기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힘든 시기에 이제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는 이런 명절이니까요. 이럴 때 좀 행복하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좋은 그런 정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시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혜욱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전날 폭락을 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6위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3.86포인트 오른 1135.20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에 10포인트 가까이 오른 채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하다 프로그램 매매가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이날 개인과 기관은 각각 2,360억 원, 497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며 지수 반등을 이끌었고 외국인은 전날에 이어 3,070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에서 1,581억 원 규모의 순매수 물량이 유입되며 429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네. 자, 각 기관들이 실적 부진을 근거로 해서 대형주에 대한 목표 주가를 많이들 내리고 있다고요? 네, 증권사들이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는 대형사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0위 안에 드는 대형주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목표 가격이 20에서 30%씩 줄어드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4, 4분기 실적의 윤곽이 거의 드러난 상황에서 올해 1, 4분기 전망 역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것인데요. 따라서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목표가 하향 조정 종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증시 전문가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기간에 기업들의 실적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며 지난 4, 4분기뿐 아니라 향후 1, 2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습니다. 네. 자, 비록 오늘 지수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의 불안감은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즘 들어서 2차 금융위기에 관한 설들도 시장에 함께 돌고 있던데요. 네, 최근 미국과 유럽 금융기관들의 부실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증시 주변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금융위기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 실적 시즌에는 리먼 브러더스와 메릴 린치 등 미국의 부실 금융기관 6곳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증시가 바닥을 모른 채 폭락했던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그러나 지난해와 같은 금융 패닉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전 사례와 달리 금리 급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한 전문가는 리보 금리와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2차 구제금융 자금 집행을 승인했다며 이번 사태가 조기 수습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박기욱 기자로부터 오늘의 증시 상황에 대한 정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뉴스 단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화와 산업은행이 진행해온 대우조선 해양 메가 협상이 결렬될 전망입니다. 산은 다음 주 중 대우조선 해양 매각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이 통화옵션 상품 키코 손실로 워크아웃 중인 태산 LCD에 대해 모든 파생상품 채무를 2010년 말까지 출자 전환하고 채권 행사 기간도 2013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 임원들이 올해 연봉의 10%를 자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장급 이상 간부 직원들은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선언했습니다. 소비자들을 식품안전사고에서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던 식품집단소송제 도입이 보류됐습니다. 식품안전청은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잠시 후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스타 버나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극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나에게 맞는 재테크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에 시선 고정하십시오. 서울경제신문 경제전문기자가 전하는 생생한 재테크 정보 뉴스인뉴스 재테크 궁금증을 풀어보는 Q&A 시간 요일별로 특화된 코너를 마련해 깊이 있는 재테크 정보를 제공합니다. 알짜 부동산 매물 소개 코너 투자 승부처 현장을 가다 예비 창업자를 위한 빌라잡이 창업 돈이 보인다 실제 사례를 통해 재무설계의 기본을 보여주는 헬로우 머니코치 떠오르는 신흥투자처 미술품 투자를 소개하는 미술재테크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프로그램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와 만나십시오. 서울경제TV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충시전략센터 순서입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노승열 과장 그리고 동양종근증권의 홍성근 부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홍성근 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자, 이번 주 장을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급락 이후에 오늘 기술적인 반등하는 그런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장을 정리를 해보면 개인과 프로그램 매수에서 전일 대비 23포인트 반등하는 1135.20포인트로 작을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인 삼성전자, 한국전력, SKT 등 지수 관련주들이 2% 이상 상승하며 지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가운데 은행주를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코스닥 시장 역시 기간 매수에 의해서 전일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354.60포인트로 작은 마감했습니다. 기타 제조업체 또 오락 문화를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 장의 특징적인 상황으로는 대우조선 인수무상 가운데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나 관련주들 하나 13% 상승하는 가운데 또 하나 석화 또 그 밖에 그룹주들이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2000 지수의 특례 편입 확정된 NHN은 인덱스 펀드 기술 기대했던 심리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시황을 좀 더 분석을 들어가 보면 전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주 초에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주 중반에 반등을 시도했으나 목요일 큰 폭의 조정을 보인 이후에 오늘 기술적인 반등을 하면서 한 주간 진행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조정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지난 목요일 미국에서 12월 소비 판매가 사상 최대폭 감소 요인들 부분들이 예상 원래 1.5포인트 정도 감소를 예상했습니다만 전월 대비해서 2.7% 감소하는 전년 동기 대비할 때는 9.8% 아주 급락하는 급과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실물 경제 악화가 점점 심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승에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시티나 도이치뱅크, HSBC 또는 BOA 등 자금난으로 2차 금융위기가 점차 부담감을 주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분기 손실 규모 48억 유로 정도를 발생했으니까 저희 나라 하나로 한 8조 6천억 정도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또한 BOA 같은 경우는 정부 추가 지원 그런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협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그밖에 노텔이라는 캐나다 통신 최대 장비 업체도 파산을 신청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장을 무겁게 하는 그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매매 대응을 좀 살펴보면은 개인이 계속 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 기관 매도가 지속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외국인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외국인 순매수 종목을 살펴보면은 KTNG, SK텔레콤, 현대미포조서, LG 디스플레이, KB금융 같은 종목군으로 매수를 했고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하이닉스, 한국전력, KT 종목군으로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이슈별로 또 기업별로 상세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대우조선 해양 관련해서 산은과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화그룹주들이 상승한 것이 아마 시장에서 상당히 눈에 돋보이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나 싶고요. 뭐 승자의 저주라고들 표현들을 많이 하죠. 괜히 인수하고 난 다음에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염려 섞인 시각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해소되면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주가 부분에서는 그동안에 자금 경색 부분들 또는 자금 운영되는 부분들에서 부담감을 느꼈다가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서 오히려 주가에 가볍게 탄력을 붙이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일단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일에 아주 무척이나 큰 폭의 조정을 받은 후에 반등이라서 더욱더 반가운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번 주 시장을 어떻게 정리 분석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자, 노승일 과장님께서는 예. 미국은 작년 12월 고용이 50만 명 넘게 감소했다는 발표가 악재로 작용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네. 고용 감소가 경기 침체 우려감을 자극하면서 투자 심리를 급격히 냉각시켰으며 여기에 대형 에너지주인 쉐브론이 부진한 분기 전망을 내놓으면서 어닝 시즌을 앞둔 에너지주가 급락하며 미국 기업의 2008년도 4쿼터 실적 발표 우려를 증폭시킨 점도 미국 증시의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한 6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손실을 기록한 알코아도 큰 폭의 주가 하락을 보이며
경기 후퇴 우려감을 증폭시켰고요. 시티그룹의 추가 구조조정 추진 보도와 그 도시바크, HSBC 등 은행주들이 부실 우려가 확산되면서 금융 불안감이 다시 한번 증폭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며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이탈을 하며 공포감을 또 한번 가져다줬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이 그 8,250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 법안을 공개하고 또한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1,000억에서 2,000억 달러를 보증할 것이라는 보도와 미국 의회의 그 부실 자산 구제계획 자녀분 승인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8,000포인트를 이탈을 했던 미국 다우존스를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미국 증시의 불씨를 살려놨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증시는 미국의 경기 후퇴 우려감 그리고 미국 기업의 4쿼터 실적 우려감 등 악재에서 잘 버티면서 견고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처럼 목요일인 전날 하락은 그 미국 증시가 하락했을 때 코스피 증시는 상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잘 버텨줬고 6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했을 때 그동안 몰아서 하락했던 점이 어제 그 7% 가까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락폭은 상당히 컸지만 이것은 좀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눈에 띄는 특징주들은 어떤 것들을 꼽고 계십니까? 네, 먼저 그 윈도우 OS 출시 관련 주인데요. MS7 베타 버전 공개 소식에 그 JIM, 그 JCN, 유니텍 전자, 그다음 PC 디렉트가 강세를 보였고요. 네. 유헬스케어 관련 주로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 그 취임 기대감과 국내 의료법 개정 기대감으로 일부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코오롱, 아이넥들이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신성장 동력 관련주가 또 상승을 했는데요. 네. 정부가 13일 발표한 17개 신성장 동력 사업 육성책에 힘입어서 유헬스케어, 그다음에 LED 관련주, 지능형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LED 관련주의 강세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화폐 관련주인데요. 5만 원권 신권 발행 소식으로 청어컵넷, KD미디어, SBM, 나이스, 한네트 등 수요일, 목요일 강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약한 모습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네, 그동안 관심 받으면서 어떤 상승세를 보였던 그 이슈들, 테마주들이 오늘 움직임이 좀 잠시 주춤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군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와 특징주를 정리해봤는데요. 이어서 투자 전략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홍성근 부장께서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지난주에 그 현대미포 조선 추천드렸던 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대우건설, 한솔 LCD, 그 다음 현금 보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일양약품 부분은 18,000원대에서 손절한 후에 편입해서 네. 제외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주식이 세 가지 종목, 그리고 현금을 50%를 갖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미포조선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현대미포조선, 우량한 회사입니다. 조선업체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인데 지난주에 그 손절가를 14만 5천 원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장이 조정 국면을 보였습니다만은 장중에 14만 6천 원까지 조정을 보인 후에 재차 동반 상승을 하여서 아직은 그 21선 지지를 하면서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14만 5천 원을 종가로 실현이 되는 경우에는 차트상에서 21선 또 그 부분에서 조정을 보인 경우에 종가상으로 21선을 깨는 경우에는 10% 정도로 손절을 하시고 나머지 10%는 보유를 하시면서 13만 8천 원대 전후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유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건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건설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 증가한 1조 9천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4분기 영업이익 또한 영업이익은 50% 감소한 500억 원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 신규 수주가 지금 11조 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한 7조 정도, 해외가 지금 한 3조 6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정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녹색 뉴딜 사업 그 50조 투입 중에서 건설 관련 업종이 해당되는 게 한 20조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그 정부 건설 관련 그 부양책은 2012년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12년까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올해 예상 공공 건설 사업 규모가 지금 20조 원대로 지금 전체 대비해서 전년 대비 한 30% 증가하는 그런 그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형 건설업체 수혜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동반 하락을 하였는데
지난번 그 구조조정 관련되면서 대형 건설사들도 동반하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저가 매수에 어떤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차트를 보면서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한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요즘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조선업종이라든가 건설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제 좀 한계 기업들이 퇴출이 되고 나면 나머지 그 남은 우량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장의 어떤 신뢰감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보면은 아무래도 그 이후에 살아남게 될 이런 초우량 대형 기업들은 가져갈 수 있는 그 파이의 조각이 커진다라는 그런 호재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많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월달 그 중순경에 1월 초순경 중순경 넘어오면서 대량 거래를 이면서 상승 위에 지금 차트상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 부분이 그 조정 이유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건설주 조정과 함께 대우건설의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이 50% 감소한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타사 건설사에 비해서 지금 상승 여력이 좀 약하게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이게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9,740원 전후로 해서 매수 기회를 삼으시고 60일선 지지대를 하는 9,200원대를 손절가로 하셔서 목표가 12,0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자 대우건설의 차트까지 보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다음에는 한솔 LCD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솔 LCD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솔 LCD 4분기 매출액이 2.4% 증가한 3,200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4% 증가한 90억 원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TV 백라이트 유닛 판매량이 위축되는 반면에 새로 진입한 LED 백라이트 유닛 부분이 4분기 들어서면서 매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 호전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한 그 경쟁사 영업 기반 약화로 삼성전자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지금 동유럽 쪽에 모듈 공장 진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수혜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차트를 보면서 계속 말씀드리면 2007년도 59,800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예, 2007년도에 59,800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 계속 조정을 보였습니다. 작년 10월에 장중 9,000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단기 상승 이후에 그동안 석 달 동안에 에너지를 모으고 이번 달 들어서 거래량 역시 증가하면서 상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상승 이후에 충분한 조정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충분한 에너지를 모아서 2차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매수가 오늘 종가 15,500원 전후로 해서 매수를 하시고 손절가 13,800원 지지를 하면서 목표가 18,0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현대미포조선과 대우건설, 한솔 LCD 이렇게 세 기업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전년 말부터 이제 올해 초까지 그 조선업황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물동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조선업황이 좀 좋지 않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오늘 뭐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그 조선용 후판이라든가 비조선용 후판 같은 경우에도 톤당 한 25만 원 정도의 가격 인하를 결정하면서 아무래도 조선사 같은 사용처의 그 수요 그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아무래도 조선업종에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삼성중국 같은 경우는 한 7천억 원 규모 이상의 그 수주를 최초로 달성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오는 거고 보면은 아무래도 조선업황에 대한 반등 기대를 호전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한 시점이 연초에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심스레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노승일 과장께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와 똑같이 전략을 가져가겠습니다. 기아차 20%, 현대모비스 20%, 현금 KT 20%, 현금 40%를 유지하면서요. 오늘 같은 경우 현대모비스 KT 말고 기아차에 대해서 일단 뭐 현대모비스 KT는 뭐 견조하게 뭐 흘러가는데 네. 기아차가 요즘에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 기아차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P7 신용등급 하향 소식에 그 급반등을 이어왔던 기아차의 그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P7은 그 현대차 기아차의 장기 외화 표시채 그 외화 표시 발행자 등급을 투자 부적격으로 부적격 등급인 그 더블 B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고 등급 전망도 안정에서 부정으로 하향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은 미국발 위기에 따른 그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따라서 어제 목요일 그 현대차와 기아차의 하락은 코스피 증시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현대차 그룹이 정몽구 회장의 그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영 전략과
마케팅 전략을 살펴보면 미국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네. 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반납 마케팅이라는 그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큰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차를 그 사고 1년 내 본인이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 현대차가 다시 되사주는 예. 이런 현대가 보장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현대그룹의 마케팅 전략의 그 일부 그 언론에서는 자충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부정적인 시각과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현재 7%에 있는 현대그룹이 이제는 10%대 진입을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양갈래끼리 그 있습니다. 네,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거군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 무모한 도전이 아닌 현명한 도전으로 일단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또한 한미 FTA 협상을 거론하고 있는 미국 측의 영향인데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유세 발언에서 한국은 미국으로 수출액 60에서 70만 대 판매를 하고 우리는 한국에 수출을 해 4천에서 5천만 대를 판매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불공정하다. 이렇게 유세 발언에 나왔습니다. 이에 힐러리 국무장관 지명자는 인준 청문회에서 한미 FTA 재협상이 필요하다며 특히 불공정한 자동차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한국의 그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차량 대수 중 현대차가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서 생산하면서 판매했던 것도 수출로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게 좀 문제점이고요. 하지만 또 저희가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미국 자동차 회사인 GM이죠. 제너럴 모터스가 옛 대우차를 인수하면서 GM 대우에서 생산해서 국내 시장에서 판매했던 대수가 1년에 110만 대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역으로 따진다면 이 부분은 한미 FTA 관련해서 자동차 부분 판매 수량에 따른 불공정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해소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트를 보면서 기아차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아차 부분은 뭐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박스권 흐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이번에 가장 아쉬웠던 점이 이번에 60일선을 돌파를 못해줬다는 이 부분인데요. 이제는 재차 반등을 하면서 60일선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뭐 피치의 하향 등급이나 이러한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미국 시장에 이제 10%대 진입이라는 대형 호재를 놓고 본다면은 이제는 기아차에 대해서 숏마인드보다 롱마인드 쪽으로 일단 접근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기아차가 다시 한번 조정을 본다면은 5,700원대 그 다음에 저점을 계속 높여왔던 이런 현상을 보신다면은 이제만큼은 그 과감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봉에서 보시면은 기아차의 주봉에 보시면은 일단은 하락을 저지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는 기아차가 더 이상의 하락보다는 우상향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일단 그러한 모습들을 그려줄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가 큰 폭으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반등 자체를 다시 한번 구가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기아차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같은 경기 불황이라든가 특히 자동차 그 판매 업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마케팅 기법을 비롯해서 지금 현대기아차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도 판매 법인을 얼마 전에 설립한 데 이어서 그동안 미국 마이애미에서 담당하던 남미 시장에 대한 판매 법인 역시 남미를 전담하는 그런 판매 법인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방침도 밝혔고요. 게다가 이제 뭐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죠. 현대 기아차에서 새로 이제 국내 최초로 개발한 8기통 엔진, 이제 4.6리터짜리 엔진인데 그것이 미국의 유수 그 기관에서 선정한 미국의 10대 엔진에 선정되기도 하는 등 그런 좋은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으니까 한번 좋은 실적을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성근 부장께서는 다음 주 장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 다음 주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경제 지표하고 그 각종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텐데 아무래도 그 금융위기 이후에 그 실물 경제 침체를 확인해주는 그런 그 실적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고요. 다음에 끝나지 않은 그 그런 그 부실들로 인해서 구조조정은 또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진행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는 그 20일 오바마 그 민주당 그 정부가 출범합니다.
그 출범 이후에 8,250억 달러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 기다리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 주에는 또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단기 급락에 따른 지금 7일째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모색되는 한 주간을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상승 또는 그 하락에 대한 그 예측을 하기보다는 다음 주 매매는 어떻게 보면 장중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매매보다는 장세에 대응하는 그러면서 리스크 관리하는 그러한 데 초점을 두는 그런 한 주간을 예상을 해봅니다. 대신에 그 철저하게 종목군들을 집약시키면서 실적 호전 종목군 내지는 정책 그 테마 종목군으로 집중해서 매매하는 게 유의해 봅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은 운수 창고 종목이나 전기전자 종목들, 제약군 종목들, 증권 종목들, 특히 증권 종목 같은 경우 오늘도 굉장히 강세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동안의 그 조정장에도 불구하고 그 3분기 예, 내년 3월 달이 4분기이기 때문에 그 3분기 순이익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예상들을 해볼 수 있고요. 또한 그동안에 증권사에서 저금리 기조인데 불구하고 5%대 그 채권들을 다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한 그 증권사의 어떤 수익들을 굉장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조조정 그 제외 가능성이 있는 우량 건설주들 이러한 종목군으로 매매가 유효해 보입니다. 네. 자,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장세이니만큼 어떤 예측하는 것보다는 변하는 장세에 대응하자는 그런 주문에 상당히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자, 노승일 과장께도 다음 주 전망 부탁드리죠. 네, 일단 미국 다우존스 금융위기 감으로 60일 이평선을 이탈을 시켰고 글로벌 증시가 영향을 받아 그 하락한 현재 그 상황에서 미국 기업의 그 08년도 4쿼터 그 실적 발표의 무게감은 적지 않은 영향을 줄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내 기업이 2008년도 그 4쿼터 발표 또한 코스피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며 코스피 지수가 또한 20일 이평선을 이탈을 하고 현재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력을 확인하는 과정에 거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 60일 이평선에서 이탈을 한다면 다소 힘든 한 주가 되리라 생각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지지력 확인해서 일단 한번 먼저 지지력에 대한 그 테스트 과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현재 무디스에서 국내 10개 은행에 대한 그 신용등급 하향 조정 검토 중이라는 내용은 갈 길 바쁜 국내 증시의 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 미국 대통령 당선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과 연설 내용에서 경기 부양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기업 실적 부담과 국내 기업의 실적 부담을 딛고 다우존스가 62평선을 회복을 하고 국내 코스피 지수가 60일 이동평균선을 지키며 다시 2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는 것이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요. 따라서 종목군으로는 지금 현재 IT와 철강, 건설, 조선 쪽으로 매매를 집중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간략하게 짧게 말씀을 드리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박스권에서 흐르면서 어저께 8000선을 붕괴시키면서 저점 부분까지 내려갔죠. 이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공포감이 있었지만은 어저께 같은 경우에 강한 스파이크 양봉 내주면서 불씨를 다시 살려놨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 영향을 받아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 보면은 박스권 흐름 와중에 지금 오늘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양봉 강하게 내주면서 일단 60일 이평선을 지지를 받아줬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는 2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대한 전망까지 청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노승일 과장님, 그리고 동양중금증권의 홍성근 부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그 출근길에 딱 나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워낙 많이 내렸고 또 내리고 있어서요. 새해 들어서 눈다운 눈이 처음으로 내린 것 같은데요. 오늘 눈 펑펑 내리는 눈 보면서 야, 이게 참 상서로운 그런 눈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초에 이렇게 눈 펑펑 내려서 아주 예쁘게 온 세상 하얗게 물들인 거 보면은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만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요. 다음 주부터 어렵기만 하던 그동안 상당히 어렵기만 하던 우리 경기라든가 경제라든가 뭐 증권시장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일들만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오늘 하루 시작했습니다. 저의 바람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